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메타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과학 뉴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가끔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빛이 출발한 데서부터 이 수조의 천장까지 빛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오래전에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런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페르마가 그 이야기한 말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요. 대략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간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여기서 직선으로 이 천장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꺾이냐. 물속하고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저렇게 꺾여져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빛이 물질 내에서 가는 속도가 공기 중이나 진공에서 가는 속도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이 붙어 있을 때 굴절률이 다르면 이것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패턴의 간격, 즉 파장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큰 상식을 확보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데이,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패러데이를 많이 읽습니다. 패러데이를 많이 읽는 이유는 패러데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뭘 발견했냐 하면 어떤 위치에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은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20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러데이를 찾아가서 그 실험한 거를 다 보고 아, 이 페러데이 말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전기장, 자기장 이론을 다 검토하고 수식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이 발견한 것이 아, 페러데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현상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위치에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것도 변할 테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럼 그게 또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이게 계속 물리고 물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하는 패턴이 생기고 그것이 전파돼 나가는 것, 그게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전자장 이론을 확립하고 전자파의 존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이어왔습니다. 이거 가장 간단한 전자파인데요. 전자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전기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크기를 갖고 이제 진동을 합니다. 거기에 수직으로 자기장이 있고 이러한 패턴이 쭉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속도가 얼마냐? 이것도 맥스웰이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에서는 초당 30만 킬로미터, 물질 내에서는 그 속도 나누기 굴절률, 이것도 맥스웰이 알아냈고 아, 빛도 전자파의 한 가지 종류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굴절률이란 것은 루트 유전율 곱하기 루트 투자율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율이라는 걸 설명해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게 원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 확률 분포를 이렇게 구름처럼 나타냈습니다. 구름이 진한 곳에 전자가 더 있을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주면 이렇게 전기장 방향이 이와 같이 생긴다 그러면 음의 전하는 이쪽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여기 있는데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더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전기장 방향이 바뀌면 전자는 이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빛은 전자파니까 전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전기장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파동이니까 전기장이 막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전기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진동을 하니까 이게 따라서 움직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빨간 선이 이제 전기장이 변하면은 얘가 맞춰서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따라서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외부에서 준 전기장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가를 뭐 나타내는 것, 그곳을 유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거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투자에 잘하는 건 자기장을 말합니다. 그 전하는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있죠.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자석은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막 배우는데 뭐냐면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N극만 떨어져 나가거나 S극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N과 S가 또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자석은 N극만 따로 있는 거, S극만 따로 있는 게 발견된 게 없고요. 전자가, 전류가 자석을 만듭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 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자석은 뭐냐 하면 그 원자들이 만든 자기장, 자석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섞여 있으면 전체 합쳐서 자기장이 안 나타나는데 얘들이 잘 배열해 있으면 전체 합쳐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N극과 S극이 다 같은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그런데 이러한 자석이 있을 때 외부에서 이와 같이 자기장을 주면 이 자석이 그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 정렬하느냐가 관계되는 것이 바로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이 전자파니까 전기장도 있고 자기장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들어갈 때 그 빛의 그 전기장, 자기장이 막 변하는 거에 반응해서 그 물질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투자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생기느냐 하는 것, 그것이 그 굴절률이란 것을 정하게 됩니다. 아까 굴절률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 유전율이 음수면 이것이 허수가 되고 투자율이 음수면 이것이 허수가 돼서 허수 곱하기 허수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됩니다. 굴절률이란 값이 음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유전율과 투자율을 동시에 음수값을 갖도록 메타물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운데 층이 음굴절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이쪽에서 거꾸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꺾이는 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보통 물질에 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꺾이는데 반대 방향으로 또 꺾이고 다시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 파동이 이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은 이제 전기장이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해 갔는데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뭐 에너지는 실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굴절 물질을 만든다면 그래서 유리컵에 채우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런 조작된 영상 그림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보면 거꾸로 진행하는 거니까 시간이 뒤집힌 것과 같은 효과도 나고요. 예. 그래서 음의 굴절각이라는 것은 이게 굴절되는 각도가 반대 방향으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율과 투자율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물질이고 금속 같은 데서 또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 뭐 어떤 불순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유전율이 음수인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물질도 존재합니다. 유전율이 양수고 투자율이 음수인 물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두 가지가 다 음수인 물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전율과 투자율 특성을 같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상에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물질을 쓰면 인공적으로 이러한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불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율이 음수고 투자율이 음수면 굴절률이 루트 유전율 곱하기 루트 투자율에서 허수 곱하기 허수해서 음수가 됩니다. 메타물질이란 건 요 유전율하고 투자율, 이 그리스 문자로 쓴 요 입실론하고 뮤를 좀 맘대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아주 자유스럽지는 않지만 그 상당히 맘대로 조절을 해서 심지어는 굴절률이 아주 큰 자연계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값을 갖는 물질도 만들 수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굴절률이 0인 그러한 물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물질이 보여주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이 어떤 메타물질이고 이 까만색 선들이 빛의 광선이 가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명망도의 기본 개념인데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얇은 렌즈를 만든다든가 뭐 홀로그래피를 이런 얇은 그 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메타물질은 꼭 빛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뒤에도 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파동이면 되니까 다른 파동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거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도 파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명망도란 건 빛이 여기 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가 어떤 부분을 돌아서 간다든가 아파트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데 쓴다든가 이것은 뭐냐면 열에 대한 투명망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핫, 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되는데 이 가운데를 삥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열에 대한 투명망도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투명망도 이거는 이제 이런 데서 뭐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투명망도에 대한 논문들이 좋은 논문들이 막 나오면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막 기사화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아, 이 투명망도가 뭐 바로 가까이 왔다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많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면 빛이 거기 가서 반사되거나 산란돼서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빛이 이 어떤 투명망도라고 불리는 그 원통 같은 것을 주위로 삥 돌아서 가서 이걸 못 느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물체에서 반사돼서 와서 여기서 다시 삥 돌아 나온다면 빛이 여기서 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봅니다. 재밌는 예가 신기루입니다. 뭐 저는 사막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사막에서 신기루는 이 태양 그 광 때문에 이제 사막의 이 지표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지표 근처에 공기가 있고 또 점점 올라가면서 공기들이 있는데 그 공기들의 밀도가 달라져서 공기의 굴절률이 요 층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가다가 빛이 내려가던 빛이 지표 근처에서 이렇게 휘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쪽에 땅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가다거나 할 때 여름에 이 길이 뜨거우면 마치 길 바닥에 뭐 물이 있어서 물체가 이제 어떤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로에 이쪽에 있는 그러한 빛이 이렇게 휘어서 왔기 때문에 도로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로면에 있던 물체가 안 보이는 거죠. 도로면에 있는 빛은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투명망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빛이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율 투자율인데요. 이것이 굴절률을 결정하고 빛의 속력과 파장을 정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뭐 공기나 진공이라면 어떤 물질 내에서 유전율 투자율을 바꾸면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마치 공간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유전율 투자율을 막 적당히 잘 바꿔서 공간이 뭐 축소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공간이 휘어서 가게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뭐 중력 때문에 뭐 공간이 휘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빛이 그런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빛이 원래 이렇게 가는데 직선으로 쭉 광선들이 가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탁 찍어서 잡아 미는 거예요. 공간을 잡아 밀어서 공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가장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응용으로 메타표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타물질을 만드는데 얇게 표면 구조로 만듭니다. 이것으로 이 표면에 위치마다 빛에 투과하는 진폭과 위상을 이렇게 다 적당히 바뀌게 만들면 이러한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빛이 들어가서 이러한 메타표면이라는 데 반사돼서 나와서 멀리 가면 이러한 어떠한 원하는 영상 패턴이 되게 하는 거죠. 또 논문이 나오는 거, 이 과학자들 논문 나오는 거는 별별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메타물질입니다. 지진파의 메타물질. 지진파가 내 아파트를 돌아서 가서 다른 아파트를 덮치도록 하는 또는 해일, 쓰나미의 메타물질 같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러한 그 전자파가 아니라 뭐 전자 같은 이런 물질파의 메타물질 이런 아이디어들도 논문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물질은 연구하고 있냐? 더 크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이라는 데가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주축이 되고 많은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소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으로 이제 큰 연구비가 투입이 돼서 연구돼서 1년에 한 뭐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걸 발명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앨런 케이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또 그 아까 홀로그램 말씀드렸는데 홀로그램을 고안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가버라는 사람이 이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느냐 하면은 뭐 이런 말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한 거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물질처럼. 그래서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